종결카드 드물죠. 드문데 LG 같은 경우는 버프라도 패키지로 통칭 보니까 게임 회사들은 다 똑같나고 뭐 돈 벌어야지 얘들도. 근데 내가 지금 이게 불펜이 너무 쓰레기거든. 그러니까 이 본캐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옛날에 V22 때 키웠어요. 여기 강재민 이거 그냥 이런 거 빼고 그냥 불펜 넣고 싶긴 하거든. 불펜이 좀 급하긴 하거든요. 박찬 한번 영입할까? 야 불펜은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선발투가 좀 급하긴 해. 지금 레진스타 정민철을 이거 얘를 선택을 하고 지금 정민철 내가 어상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먹이고 찬업화 갈까? 근데 찬업화 진짜 존나 개끌리긴 한데 근데 지금 어쨌든 내가 지금 세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쨌든 솔직히 산체스를 솔직히 장기적으로 안 쓸 거 아니야. 그 어쨌든 간에 그지. 솔직히 박찬호는 약간 스카우트로는 아직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긴 해. 임팩터 선택팩으로 불펜하는 거는 조금 아깝긴 해. 찬호 가자. 박찬호 가자. 여러분 내 눈 돌면 또 나중에 또 이거 현질한다 씨발 그 그냥. 그지. 찬호 형님 오케이. 책임져 주세요. 그 얼굴은 이 누구냐 이거. 잠시만. 그 누구세요 형님? 저 잘못 찾아오셨는데요? 오케이 일단 박찬호 하나 오케이 오호 실카까지 되는구만. 일단 하나 남겨뒀어. 내가 강화 좀 해볼까? 근데 강화 아이템 없긴 해 솔직히. 15로 때려버리자. 오카 만들고 그냥 바로 크리 때려버리자 그냥. 그 지금 그 스카우트 있잖아 그거. 스카우트가 있거든 여러분들. 야 그냥 한 남자 마인드로 갈까? 그냥 하나 넣어가고 싶어. 출정지 딱! 오케이 야 여러분들 말을 들어야 돼 역시. 오케이 숫 오케이. 야 장어 있으면 괜찮지. 요거는 일단은 나중에 공급 돌리면 됩니다. 인지한 올려놨어 여러분들. 이거 스킬도 해가지고 순위 경진 떴거든. 나쁘지 않게 키워가지고 장어기 어제 10위 떴잖아. 10위 떠가지고 그 오늘 열린 게 장어기랑 속구만 열려가지고 요거만 이렇게 세팅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시즌 5할 6분 2일이 그렇지. 처음에 렉이 있어. 이제 렉이 풀립니다 이제. 오케이 그렇지 초고. 봐봐 내가 항상 그러잖아 이렇게 몰리면 초고에 무조건 스라이크 던진다니까. 던장 넘어갑니다. 무조건 스라이크 던져요. 바로 이두면 돼. 그렇지 노지와 이렇게 치라고. 이렇게 파울 아니잖아 저거. 낮은 공을 받았대. 뭐야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나 닉네임 바꿨어. 고태요. SSG 랜더스의 공격 중립. 박찬호 쓰자 일단. 씨발 오케이 원아 그치 잘 잡았습니다. 잠장어로 차이 많이 나죠. 근데 박찬호 느낌이 안 들긴 한다. 킥폼이 약간 최영필 느낌 나서 쓸만해 아직까지는. 일루 송구.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게 아니고 내려가 줘야 해. 뭔지 알지. 야 공 들어가. 공 들어가 봐라. 야 공 들어가는 거 봐봐라. 와 떴습니다. 그 송풀 뭘 하시는 건 뭘 하시는데 이도형이죠. 실투 던졌네.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일단 오버. 잠시만 안탑니다. 근데 10불까지만 해도 쓸만해. 그렇지. 야 이렇게 쳐주라고 이렇게. 좌익수가 잡지 못합니다. 그렇지. 야 이거 원형이 안 바꾸시나 이거. 이거 너무 시원하게 쓰는데 이거. 그렇지. 메이저 한국 선수끼리 대결했지만 1초 만에 끝났습니다. 돈 많이 날렸더라. 오케이. 이분이 많이 급해가지고 다 나가네 볼이. 많이 나 손 많이 나가시네. 야 박찬호 얼굴이 뭐냐 이게? 찬호 형의 얼굴이 초고입니다. 공 들어가는 거라니까. 야 오랜만에 좋은 투수 들어왔는데 하나에. 근데 약간 여러분들에서 이 몸쪽 직구를 던졌을 때 이 공을 봐야 돼. 몸쪽이 잘 맞거든. 봐봐 공이 휘어서 들어가니까 못 치는 거 아니에요. 친구랑 만나면은 인사말 1분 이상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렇지 이거 아웃암 인정. 숫! 이런 수비를 보여주세요. 알겠죠? 기대합니다. 파울린 타구가 센터 쪽에 떴습니다. 롤러가 누구야? 김견수 잡아내면서 김원영을 이기고 이제 승리를 따냈습니다. 근데 박찬호 너무 좋은데 진짜. 박찬호 그냥 1, 2, 3, 4, 5 다 뛰면 안 되나? 최동원 그 감독님처럼.